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1287명이 도전을 하셨네요. 자,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한 라운드당 5000점씩 해서 25000점이 만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어딜까요? 아, 황무지다. 야. 오, 넓습니다. 어딜까요? 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평선. 야,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야, 이 집단이 있는 거 보니까 거대한 쌀 생산지 아니면 거대한 밀 생산지인 것 같고요. 이야, 드넓네요. 와, 넓다, 넓어. 야, 어디야? 미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데가, 미국에 이런 데가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가만있어 봐, 지금. 이거 막 사고 났나? 자동차가, 여러분, 자동차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 오른쪽 차선으로 운행하는지, 왼쪽 차선으로 운행하는 건지도 큰 단서가 됩니다. 저기 가만있어 봐, 문자. 모든 그 단서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네, 이 게임은. 그게 지금 추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무슨 로스코라고 돼 있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좀 그게 나, 이정표라든지 뭐 이런 게좀 나와야 됩니다. 아,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이거 벤츠네? 유럽차네요. 그렇다면 어딜까? 러시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넓은 땅이다. 여기 어디야? 곡창이다. 저것도 가면서 저건 무슨 차가 무슨 보통 미국 사람들은 미국 차를 미국 차네. 미국인 것 같네요. 네.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사람들은 유럽 차를 많이 타고 미국 차를 거의 안 타더라고요. 네. 그럼 어딜까? 미국의 네브라스카? 아니야. 네브라스카보다는 조금 더. 아,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캔자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캔자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캐나다였네요. 그쵸? 캐나다. 여기 어디야? 와. 캐나다가 여기 이런 분위기구나. 여기도 곡창이네. 야. 캐나다였습니다, 여러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 여기는 미국입니다. 분위기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남부인 것 같은데. 자동차를 보면, 예, 이렇게 보면, 픽업트럭 같은 게 많으면 미국인데, 농구대도 있고, 그죠? 농구대가 있으면 미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데, 미국이 어디냐가 문제지. 남쪽인 것 같은데? 사우스 다코타 같은 데인가? 아, 사우스 다코타래.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데인가? 아, 알 수가 없네. 서쪽 분위기는 아닌데요. 서쪽 분위기는 아니니까 동남부 쪽이 아닌가. 조지아까지는 딥사우스 조지아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위쪽이 아닐까. 혹시 아까 전에 제가 찍었던 캔자스가 여기가 아닐까? 여기 야구장도 있네. 그죠?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픽업트럭이 있죠. 미국 사람들 픽업트럭 환장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린드 페리. 어딜까? 정확하게 모르겠네. 미국은 땅이 하도 넓어서, 그냥 뭐. 그래도 보시면 침엽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낙엽 화력수잖아요.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쪽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경작지도 많고, 여기 캔자스인가? 여기야말로? 켄터키인가? 캔터키?
미주리? 일리노이는 아닌 것 같고. 켄터키 같은 느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찍자, 뭐,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었다. 좀 더, 아, 요번이야말로, 네브라스카 켄자스였네. 켄자스, 아, 여기야. 그냥 밀고 나갈 걸 그랬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취업수가 많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됐어 봐. 아직, 단정 확인이 이르고, 이정표를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북유럽 같은데, 북유럽 중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게 또 다르거든요. 핀란드 이게 또. 파킹 표시가 있었고. 어우, 야, 이집 보세요, 진짜. 야, 이거 사우나 하우스 있는 것 같죠? 핀란드 같은데? 네. 노르웨이일 수도 있고. 해대? 와, 여러분, 이거 봐봐. 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산책로 같은 게 있네. 노르웨이 아니면 핀란드입니다, 지금. 일단 스웨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핀란드는 이제 핀족이고 피너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모음으로 끝난 지명이 많은데 아직 단정 확인이 이르죠. 다른 걸 한번 봐야죠. 이정표 하나만 더 나오면 장소를 조금 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되어 있나? 이거는 지금 파킹 표시돼 있고. 식생을 보아하니까 아주 북쪽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만있어 보자. 어딘지. 야, 이런 길은 자전거 타 한번 타고 쫙 가면 좋겠는데 차도 거의 없네요, 그죠? 잠시만요. 와, 저 중고 볼보인가 보다. 아무리 가도 이정표가 안 나옵니다. 핀란드로 한번. 근데 핀란드에 어딘지는 모르니까 핀란드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이었나 보네. 아, 스웨덴이었군요. 아, 아깝다. 스웨덴. 다음 4라운드입니다. 이거 어디야? 일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본 아닌가? 남미인가? 미국인가? 아, 잘 모르겠네.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 다니니까 일본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고, 어디야, 여기가, 그러면. 미국이면 또? 그러네요. 저기, 어디지? 그 러시아네요, 러시아. 네. 러시아고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남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일 가능성도 있네요. 러시아가 진짜 넓은 땅이니까. 와, 진짜 엄청 넓다. 와, 좀 건조해 보인다, 그죠? 근데 아닌가? 아, 건조하진 않나? 야, 이 평야, 대평야네. 시베리아 같은 거 같진 않고요, 그쵸? 나무가 자라는 거 보니까 영구 동토층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남쪽인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 그쵸? 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서. 네. 끼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러시아의 일부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모스크바 남쪽 이런 데 찍어볼게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루지아네, 그루지아. 그루지아, 그루지아 위쪽, 좀더 남쪽이었네.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네요.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가, 우와, 이렇게 황폐한 땅. 와, 이거 뭐야. 지금 전혀 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이죠.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황무지인데. 다양한 지유류를 비롯해서 이끼류를 비롯해서 이런 게 있네요. 어딜까? 미국 같진 않고요. 이거 안개가 엄청 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어딜까요? 좀더 가봅시다.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달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와, 이런 데가 있네. 야, 이거 어디야? 무슨 남미 칠레 끝자락 이런 데인가? 아니,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국의 저기 무슨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 쪽에 있는 섬에 있는 땅일 수도 있고요. 와, 이 황량한 거 보세요. 야. 여기 뭐가 있다. 호수 같기도 하고, 뭐야 저거. 야. 혹시 남극 같은 데인가? 가만있어 봐. 여기에 그게 있고 뭐가 있나. 이거 이정표 같은 거안 나오나?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도 한 대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와, 이거 멋있다 근데. 와, 이거 봐. 색깔 봐. 와,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인데 색깔이 다양할까요? 그죠? 와. 안개가 껴 있고. 바다인가? 호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저기 뭐가 있다. 돌로 되어 있나요, 집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슬란드 아닐까요, 혹시? 이런데? 아니었네. 어디야? 와, 노르웨이야? 노르웨이 이런 데가 있어? 야, 너무 멋있다. 완전 황무지네요, 여기. 야. 12,000점밖에 못 받았네.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야, 진짜 신기하다, 그죠? 야. 어떻게 노르웨이는 황무지도 아름답냐,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